리딩 엑스퍼트 사관, 주니어 리딩 엑스퍼트 사관. 사관. 엔탁틱이 어디냐면, 엔탁틱 어디? 자, 잘 적어봐. 여기 엔탁틱아, 아크틱 있고. 엔타크틱이 있는데 하나가 남극이고 하나가 북극이거든. 하나가 남극이고 하나가 북극인데 어떤 기준이 되는 방향에 반대말을 붙이면 남극 북극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어디가 기준이 되는 방향일까요? 동서남북에서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다시 물어볼게요. 어떠한 방향에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는 그런 저기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북극성. 북극성. 와, 잘 이상 진짜.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지수가 뭐 자랑했어? 지수가 자기 엄청 똑똑하지. 아, 지수 똑똑하지. 지수 똑똑하지. 생일 이후로 이상해졌어요. 야녕. 엔탁틱이 남극이고 아크틱이 북극입니다. 북극이 더 춥습니까? 남극이 더 춥습니까? 네? 없고. 남극이 더 춥고 남극이 더 춥고 남극이 더 춥고. 펭귄이 살아요. 맞아 맞아. 네, 남극에는 펭귄이 살고 북극에는 북극곰이 살죠. 북극곰 폴라베어. 별론데. 아니 원래 그렇다고. 아, 코카콜라 광고에 북극곰. 네. 자, 이제 해볼게요.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컴 투 엔탁틱. 남극이요. 남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극이에요? 아까 말하니까. My name is Greg. 내 이름은 그레이그이고 I am weather scientist. 날씨를 관측하는 사람입니다. For 6 months of the year. 6개월 동안 My team and I live here at the weather station. 뭐 거의 문제 없네. 어, 자비스트 없어. 없어부는 이런 뜻이야. 안 보일까? 네. 없어부는 이런 뜻이라서 예, 날씨를 관측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And us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사용해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Climate이 뭐야?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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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ate이 뭐예요? 날씨가 모여서 기후가 되죠. 그걸 보고 Climate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 그 다음에 좀 날씨가 모여서 어떠한 형태가 갖춰지면 클라이밋이죠. My day starts at 7 a.m. It's still dark when I wake up. 네, 들어보면 좋겠는데. 6 months of the year, my team and I live here at the weather station. Our job is to observe the Antarctic weather and use that information to study how the climate will change in the future. My day starts at 7 a.m. It is still dark when I wake up. 7 a.m.이니까 몇 시에 일어납니까, 아침에? 7시 일어나는데 아마 북극이니까 훨씬 더 어두울 것 같아요. In fact, it stays dark all day because the sun never rises here in the winter. 낮에도 태양이 뜨지 않는 이유가 여기는 겨울이. 의자 계속 내려가. 겨울에 태양이 아예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해가 지지 않거든요, 또. 네, 해가 지지 않아. 여름이 되면. 왜요? 그 꼭대기 있어 가지고. 어떤 나라 그런다 했는데. 네네네. 북쪽 나라에 다 그렇습니다. And in the summer, the sun never sets. 그렇죠. 여름에는 이제 해가 지지 않습니다. 내 꿈을 방해하지 마. After a quick shower and breakfast, I put on my snowsuit. Then I walk to the research building.
It is beside the ocean. Beside는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고 ocean은 바다니까 바다 옆에 있는 것이 리서치 빌딩인데요. So I often see families of fur seals and penguins on the beach. Fur seals의 seals는 혹시 압니까? 이런 거는 보여주는 게 낫죠. fur seal입니다. fur seal. 남방 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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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 I take measurements there every 3 hours until 3 p.m. 여기만 계속 잘하면 좋겠네요. 여기만 measurement는 뭐 측정. Every 3 hours는 3시간마다라고 적어서 3시간마다 측정. 측정을 꽤 자주 하네요. My favorite job is launching the weather balloon. 론치라는 말은 자 론치는 저거. 론치는 발사하다란 뜻. 비행기 같은 아니 미사일 같은 거. 또는 발사하다란 말을 조금 비유적으로 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 책상 하나 만들어 주실 수 I fill it with helium and send it into the sky. 어, 헬륨, 헬륨이라고 있네요. 어디 헬륨. 헬륨은 말 그대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풍선에 넣으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날아서 보내고. The weather balloon has special equipment. 자, 어려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장비란 뜻이니까 안에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It measures air temperature and wind speed. 이 두 가지를 측정하는데 첫 번째는 뭘 측정한다? 온도와 두 번째는 네 바람의 속도를 측정하고요. In the evenings, we read books, talk, or watch movies. 저녁에는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 한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영화를. However, on some nights, we get a special treat. Treat라는 말은 예, 특별한 어떤 것을 말하는데 이제 뭐 treat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대접하다라는 뜻도 있고 특별한 음식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뭐 특별한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오로라 들어봤습니까? 아, 저 어제 신입이랑 오로라로 말싸우는데. The auroras. When these appear. 자, 이해가 됩니다. 어피어는 나타나다는 뜻으로 나타나면 We see beautiful orange, white and green light in the night sky. I think the South Pole is the most beautiful place on earth. 자, 사우스 폴을 바꿔 보세요. 1번, 2번. 뭡니까? 2번. 그렇죠. 진짜요? 뭐? 제가 네, 2번이죠. 2번. And my job never gets boring. On the icy continent of Antarctica. 자 여기서 좀 중요한 Unit 4. Job. 제일 중요한 단어는 측정이 측정. 측정이 뭔데요? 측정이 여기 있는 measurement입니다. 뭐라고? measurement. 예, 이 단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만.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측정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네.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